안녕하십니까. 제이특공대입니다. 오늘 벤츠 GLS 500 모델이요. 16년식에 11만 킬로 정도 타셨어요. M278 형식의 V8기통 트윈터 엔진입니다. 일단 엔진 얘기를 하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고급유를 언제 넣어야 될까? 일반유를 넣어야 되나? 한 10년 됐으니까 고급유 안 써도 되나? 저는 실무 경력자잖아요. 보이는 대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정유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탄가 93 이상은 고급유. 옥탄 91로 돼 있네? 어? 그럼 이 말이 안 맞는데 얘요? 하이옥탄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 안 맞습니다 이거. 가솔린차 3호화이 옥탄가 95 이상. 4000cc V8기통 95. 론 95. 95로 돼 있죠? 네. M2, BMW M2 옥탄가 95 이상. 얘 뭐지? GLS500이 왜 91이에요?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보통 BMW M5나 M8 신형들 있죠. 95 또는 98로 명시된 게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해서 노킹이라고 그러죠. 노킹에 대한 저항객수를 옥탄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옥탄가가 낮은 일반유를 넣다 하더라도 천천히 타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급가속이나 고RPM 사용 시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연료 시스템에는 혹은 엔진에는 어떤 문제들이 쌓여가는지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고장 코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혼합물의 혼합비가 너무 희박합니다. 인젝터 제어라는 데서 한계값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실린더에 실화가 감지되어 있습니다. 실화가 뭐예요? 연료가 잘 타지 않았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내연기관에서 연료가 전마대에서 폭발될 때 산소를 소비합니다. 맞죠? 그중 배기가스로 나가는 산소 농도가 희박하냐 농후하냐를 산소 센서가 검출을 하고 그에 따른 연료의 보정을 엔진 컴퓨터로 인해서 연료량을 보정합니다. 연료가 폭발할 때 산소를 다 쓰지 못했다 보니까 산소가 그대로 배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료가 잘 못하면 농후하다, 연료가 잘 탔으면 희박하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인젝터를 제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값을 넘어갔대요. 그럼 인젝터 불량 같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11만 킬로 탔는데 인젝터가 망가졌어요. V8기통입니다. 인젝터 개당 금액은 약 90만 원이 육박합니다. 8기통이면 720만 원. 네. 작업비 제외하고 순수 자재값만요. 다시 한번 원점 돌아와서 하이옥탄가를 사용하라는 차를 사람으로 좀 비유하자면 젊을 때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PC방 가서 놀다가 점심도 안 먹고 그냥 대충 떡꼬치 하나 먹고 밤새도록 놀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약해진단 말이 몸이. 진짜 헬스 좀 정말 많이 하시고 막 근육 넘치는 분들 있잖아요. 네. 힘도 좋고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식단 관리 철저하게 하시죠. 차도 똑같아요. 이렇게 힘 좋고 우람한 애한테 맨 처음에 고급류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헬스 하시는 분이 계속 365일 라면만 먹어요. 하루 이틀 괜찮습니다. 1년이 가고요. 2년이 가고 내가 이참에 영양제 하나 먹어볼까? 택도 없어요. 누적되는 데미지가 계속 가거든요. 피스톤이 상승하는 시점에 연료를 쏩니다. 최상점에서 공기를 압축한 연료의 상태에서 뿌렸을 때 점화를 티해요. 연소실에서 불이 붙으면서 빵 하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뭐 열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유를 넣어도 버텨요. 그리고 노킹을 계속 노킹 센서로 컴퓨터는 노크가 일어나네? 연료 분사 시기를 늦춰봐야지, 점화 시기를 늦춰봐야지 별 짓을 다 합니다, 컴퓨터가. 엔진이 막 엄청나게 뜨거워요. 연소실이 뜨거운 상태야. 피스톤이 올라가는데 연료를 뿌렸어요. 불을 붙이기 전에 빵 거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피스톤이? 역회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피스톤에 문제가 생기거나 커넥팅 노드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재수 없으면 커넥팅 노드가 휘어버려요.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유를 넣어도 모르고 타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노킹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연료를 언제 뿌릴 것이냐, 얼마만큼 뿌릴 것이냐 계속 컴퓨터가 학습을 해서 변경을 해요. 근데 그게 5만 킬로 타고 6만 킬로 타고 7만 킬로 타잖아요. 인젝터에 카본이 누적됩니다. 인젝터가 열린 상태에서 조기 작업만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화염 카본이 인젝터 안으로 들어가요. 인젝터 내부가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그럼 하이옥탄가는 안에가 뜨거워도 점화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조기 점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점화를 딱 튀었을 때 완벽하게 폭발을 하는데 폭발을 해도 이물질이 별로 남지 않아요. 원래 인젝터라는 거는 내 차 폐차할 때까지 잘 안 망가져야 되는 게 인젝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인젝터가 망가졌는지 오늘 점검해보고 그리고 278 엔진의 내벽에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된다고 했잖아요. 한번 보고 스크래치가 없다는 과정 하에 인젝터는 수리를 한번 해볼게요. 증상으로는 불규칙적으로 엔진이 북, 둑, 퉁, 퉁, 퉁 계속 실화를 일으켜요. 이걸 방치하면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희박연소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촉매도 높고요. 밸브도 빵꾸납니다. 배기밸브가. 고급유가 엔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좀만 더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 저출력 차인데 나는 내 차를 관리하고 싶어서 고급유를 넣는다. 이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돼요.
고급류로 이제 하이옥탄으로 계속 쓰셨던 분들 있잖아요. 플러그를 빼면서 피스톤 안을 보면은 피스톤이 되게 대체적으로 깨끗합니다. 휘발유가 연소되는 과정 중에 그을음이라는 게 생기죠. 그을음이 계속 축적돼요. 그게 탄소 덩어리거든요. 그리고 요즘 대부분 다운사이징 되면서 신형 것들 같은 경우는 직분사 모델에 터보가 이제 계속 가솔린 모델에도 달리고 있거든요. 정속주행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연소 효율에 좀 적합하진 않기는 해요. 어느 정도 열도 갖고 있어야 되고 너무 낮은 속도로 너무 낮은 RPM만 유지하다 보면은 의외로 퇴적되는 물질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고옥탄가에 휘발유를 넣으시는 게 청정에 대한 개념으로도 효율적이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은 차종을 막론하고 고급유를 넣는 게 차에 무조건 좋다. 무조건 좋다라고 또 보기 어려운 게 손해볼 건 없다? 아니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엔진에서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넣잖아요. 시동 지연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높은 온도에서 휘발유가 붓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겨울철 냉간 시에 조금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멀티포인트 인젝션이라고 해서 이제 흡기 다기관에서 연료를 공기랑 희석해서 뿌리는 타입들이 있어요. 그거는 일반유를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MPI 모델에서 시동 지연이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타입의 인젝터가 장착되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고급유를 써야 되는 타입의 인젝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끼려다가 3,400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BMW는 이걸 쓰다가 없애버렸어요. 인젝터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쇼츠 영상에 그 있어요. 벤츠하고 BMW 아우디 그 쇼츠 영상 있어요. 인젝터 분사하는 거. 근데 이 벤츠 타입에도 BMW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 타입들은 인젝터가 다 문제가 많았어요. 아 그거 물어보시더라고. 엔진 위에 올라가도 되냐고. 이런 거 밟으시면 돼. 이런 거 새로 된 거. 바보가 아닙니다 저희는. 바보가 아니죠. 큰일 납니다. 아무거나 밟았다 막 부서지고 그러면. 이게 278 엔진이잖아요. 그 이 후속 모델이 8년도부터 제작됐던 게 M176 그 4000cc 터보 엔진이거든요. 정비성이나 엔진 스크래치 나는 것만 빼고는 이 엔진이 저는 솔직히 좀 좋다고 봐요. 그 176 엔진도 실린더 헤드 가스켓 불량도 많고 그리고 엔진 블럭에도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고요. 스크래치 현상들도 종종 보이곤 한데요. 결국에는 이제 오일 관리 부재기도 하고 출력이 높으니까 달리시는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밟으면 스크래치가 좀 빨리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점화 코일은 베루 제품이고 이게 포르쉐랑 벤츠 정품 OEM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코일은 한번 가르셨대요. 점화 플러그도 보니까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 같아요. 간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인젝터는 하나만 갈면 되는 거 아니냐? 점화 플러그도 8개 중에 하나만 갈면 되는 거 아니냐? 한 놈이 나가면 8개의 패턴이 다 깨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같은 조건으로 계속 사용됐기 때문에. 연소실 한번 보고 인젝터도 빼볼게요. 피스템 벽면을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는 게 없죠? 네. 무난하네요. 네, 무난하죠. 11만 킬로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엔진 상태는 매우 청결한 상태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피스톤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플러그도 작년에 교환하셨고 그럼 인젝터를 빼갖고 눈으로 보면은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장비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제 정밀하게 또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장비도 준비했는데 일단 인젝터 8개를 빼서 고르게 나오는지 진짜 하나만의 문제인 건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젝터 빼고 있을 때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좀 쉬고 있을래? 아니 옆에 있겠습니다.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아니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며. 아니 아 이거 농담인데 사람들이. 나 악덕 사장으로 지금 100만 원은 넘어요. 아 이것도 이상해. 이게 인젝터 분사 홀이에요. 구멍이 없어요. 카보닉이 생각보다 많이 쌓이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앞에 팁단이 디젤처럼 많이 쌓이진 않았죠. 네, 네. 이 동그랗게 된 게 통째로 열렸다 닫혔다는 거예요. 그 미용실에서 머리 깎을 때 분무기 뿌려잖아요. 네. 그렇게 미스트 뿌리듯이 뿌리는 방식이에요. 이게 적용된 게 278 엔진도 그렇고 276 엔진도 그렇고 274 엔진, BMW에서는 M54 엔진, 전방기 엔진에 들어간 게 이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740Li, 750Li도 전방기 타입, G4 35i에 들어가는 거 이게 2010년도인가 11년도 이전 모델에 많이 사용됐거든요. BMW는 연료를 아주 미세하게 뿌리는 거는 효율적이에요. 근데 지속적으로 쓰다 보면 고장률이 높아요. 이게 밸브가 내려왔을 때 조기 점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화염이 그 인젝터 뿌려진 대로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 안으로. 그 안쪽에도 카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인젝터 손상률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8개 모두 테스트를 해보고 분사량에 편차가 있다 그럼 클리닝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인젝터를 교환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인젝터에 관한 모든 거를 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가요? 클리닝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직분사 가솔린 모델에만 해당돼요. 벤츠 인젝터나 BMW 인젝터가 고가잖아요. 교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클리닝하고 또 점검도 가능하거든요.
주분사량을 보고요. 분사량이 부족한 게 없는지 체크해보고 결과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4번을 제외하고 3번, 5번, 6번 인젝터가 다 안 좋아요. 모질라죠? 네. 모질라죠. 이게 적은 양의 차이지만 엔진 컴퓨터는 어쨌든 보정을 해보려고 해요. 더 많은 양을 쏴보기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보정량은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분당 3cc 정도를 보정할 수가 있는데 기본 태생이 안 좋으니까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번 실화가 혼합기 희박이 잡히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일단 테스트는 끝났고요. 초음파 클리닝하고 장비에 물려서 계속 클린 작업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에는 분무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편차가 너무 심해지면 갈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클리닝이 맞는 건 아니니까요.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초음파 클리닝도 끝내놨어요. 그래서 장비에 시료를 분사하면서 또 클리닝 작업을 또 해볼 거예요. 살아났으면 좋겠다. 저도요. 그렇죠. 이게 나오는 주입구가 상태가 삐리하죠? 네, 보여요. 네. 시원하지 못하네요. 네. 고르게 분사가 돼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치우치거나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희박연소의 조건이잖아요. 연료가 폭발할 때 미스트처럼 뿌려져야 산소의 결합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야 화력이 증대될 거 아니에요. 너무 못 쏘면 늘려봐, 조금 더 쏴봐. 못 쏘니까 5번 실린더 실화 인식하면서 혼합물이 너무 희박하고 인젝터의 제어 한계값을 넘어섰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남긴 거죠. 뭐야, 얘는 더 심한데? 1번만 좀 정상적인 것 같아요. 저 2번도 약간 네, 좀 쏠리는 경향이 있네요. 한쪽으로 편차가 좀 생기고 있고 3번도 우측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4번도 역시 상태가 좋지 않고 5번은 약간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진 건가? 6번은 좀 많이 완전 오른쪽이네요. 얘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1번과 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사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6번이 너무 많이 떨어지네요. 초음파하면서 나온 탈인데 다시 한번 새 용이 부어가지고 해볼게요. 초음파 클리닝을 다시 한번 했고 20분 정도 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느낌이 좋진 않습니다. 살아났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최종 테스트를 끝내봤는데 1, 2번, 3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분사량이 굉장히 부족하죠. 제가 보기엔 8개를 그냥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초음파 클리닝 3번에 분사도 한 3시간씩 했거든요. 야,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건 안 네. 되네요. 그 인젝터 망가진 거 고치는 비용하고 고급류 넣는 비용하고 어떤 게 더? 고급류가 훨씬 낫죠. 싸게 먹힐 것 같은데. 네. 인젝터만 또 망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네, 엔진에도 카본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고급류 사용에 적합한 엔진들은 고급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20대의 싱싱함처럼 따라갈 수가 없다고.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보이네요. 이제 수명이 다 된 인젝터와 새 것과의 일 양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네요. 새 거가 없었다면 1, 2, 4번, 7번을 아, 써도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제일 안 좋은 것과는 20cc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일을 잘하는 놈이 들어오니까 나머지가 일을 더 못해졌죠. 원래 85cc 정도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같은 구간이었는데 나간 것만 교환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파워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애가 들어오면은 나머지가 놀아버린다는 얘기죠. 직분사 터보 엔진에서는 고급류 사용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는 조금 더 좋다. 엔진의 관리 면에서는 조금 더 이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래서 GLS 500을 타는구나. 뒤에서 빠따로 때려주는 것 같아. 마동서 YC 한 3명이 와서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아, 정말로요? 차고 넘친다는 소리가 이런 건가 보다. 네. 와. 차 처음 타는데 힘이 없었어요. 직원들도 시운전하면서 참 차가 이상해요, 반응이 좀 느려요 이랬는데 와, 지금 다르네. 그 인젝터 분사량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니까 힘이 없었었나 봐요. 고급류가 결제 수단은 주유 금액을 야, 고급류 넣고 첫 신호부터 진동이 사라지네. 얌전해졌어, 차. 고급류를 넣으면 또 노킹에 대한 학습을 할 거예요. 일반류를 넣어도 일반류에 대한 학습을 할 거고
세차 때는 뭘 먹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서 고장률이 증가할 수 있고 결국에는 엔진 컨디션의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는 차주분의 선택인 것 같아요. 또 추위수에 차가 또 많이 힘들어할 거잖아요. 그래서 오일류나 유종관리 잘 해주셔가지고 고장 없길 바라고요. 다음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